안녕하세요. 오늘은 DSLR 촬영 기법, 니콘 D700 바디의 니콘 AF 50mm F1.4 렌즈를 가지고 아웃포커싱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뭐, 여기 주변에 사물도 많고, 이런 데서 촬영을 하면은 배경에 이런 게다 촬영이 돼가지고 제품이 깨끗이 촬영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촬영에 사용하는 렌즈, 꼭이 렌즈가 아니더라도 F값이 낮은 렌즈와 풀프레임 바디를 사용을 하면은 요 피사체, 지금 요걸 촬영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거와 그다음에 요렇게 작은 거 말고 요만한 크기까지, 이 정도 거리에서도 요만한 크기까지 아웃포커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테이프 커터기를 놓고 이 부속을 놓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상당히 협소하고 장소가 좁지만 이런 장소에서도 기가 막힌, 지금 이게 니콘 D700 바디입니다. 700 바디에 니콘 AF 50mm F1.4 렌즈를 물렸고요. 지금 AF가 아니고 MF, 즉 수동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AF로 해도 돼요. 되는데 MF가 더 정확하니까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액정이 틸트 액정이 아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 이럴 때는, 자, 여기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이게 니콘 D700은 니콘 최초의 풀프레임 바디예요. 이것도 벌써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되죠. 그런데 니콘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기 바디를. 이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십 년 지나 오늘날까지도 이게 현역에서 충분하고도 남는 기가 막힌 바디입니다. 이게 니콘에서 최초로 풀프레임 바디이면서 최초로 라이브 뷰 모드가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라이브 뷰 모드에서 촬영은 안 되고 초점은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라이브 뷰 모드로 맞추는 겁니다. 이 모드 조절 다이얼에서. 라이브 뷰 모드에 놓고 셔터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 뷰가 돼요. 그리고 여기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확대가 된다고요. 확대를 해놓고 초점을 조절하면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F보다 MF가 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 저 라이브 뷰에 놓고 라이브 뷰에서는 이게 확대가 7배인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뷰파인더로는 확대가 안 됩니다. 근데 라이브 뷰 모드에서 촬영은 안 되지만 요즘 나오는 신형 바디들은 라이브 뷰 모드에서 다 촬영이 되지만, 니콘 D700은 이게 지금 뭐 아주 오래된 바디거든요. 옛날에 나온 바디이기 때문에, 니콘에서 너무나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게 주력으로도 써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콘 최초의 풀프레임 바디이면서, 니콘 최초의 라이브 뷰 모드가 탑재되어 있고, 라이브 뷰 모드에서 촬영은 안 되지만, 이렇게 라이브 뷰가 나오고, 여기서 화면을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7배인가 8배인가 확대가 돼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콘의 이 보급형 바디들, 그러니까 니콘 D700이나 니콘 D 맨 위에, 니콘의 카메라 라인업에서 맨 위에 DH, 뭐 DHX, 그 다음에 니콘 D200, 니콘 D300, 그 다음에 니콘 D700이거든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라인들은 여기 지금 한 시중에서 1,000원이나 2,000원이면 살수 있는 그 싸구려 리모컨이 있어요. 그 리모컨을 못 써요. 그 밑에 하위 하급의 바디들은 다쓸수 있는데, 그래 니콘 D700은 그 싸구려 리모컨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베이에서 검색해 가지고 구매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리모컨을 지금 이렇게 위에다 둘건 뒤에 100m 거리에서도 되고 100m 거리에서 뒤로 돌아서 눌러도 착10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니콘 D700은 ISO 200이 최소이고 그 아래로 3단계를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아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까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지금도 사진관에서, 물론 뭐 사진관은 영업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그 바디를 쓰겠지만, 지금도 카메라 사진관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ISO를 100 이하로 3단계라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인물 사진이나 이렇게 촬영을 할때 초저감도 촬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ISO를 100 이하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에 놓고 ISO를 그렇게 많이 내리니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셔터 속도로 밝기를 맞추는 거고 셔터 속도도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워낙 조리개가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F1.4에 놓으면 아웃포커싱이 엄청난데 그 대신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제품 사진은 제품이 이게 또렷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F1.8로 촬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컷 촬영해서 밝기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B케이스에 이게 9컷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9컷은 너무 많으니까 보통 5컷, 5컷을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요거 지금 테스트로 촬영을 하니까 3컷. 그러니까 셔터 한번 누르면 따락 따따딱 세 번이 촬영돼요. 그런데 셔터 속도가 느리고 지금 수동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이 리모컨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라이브 뷰 모드이기 때문에 이 모드 다이얼을 다시 고속으로 눌러야 돼요. 그래야 셔터 한번 누르면 짜르륵 하고 촬영이 되고 저속으로 누르면 셔터 한번 누를 때마다 한 컷씩 촬영이 되니까 BKT 촬영을 하려면 이걸 고속으로 놔야 돼요. 그래서 셔터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은 따르륵 딱딱딱 하고 세번 이렇게 촬영이 돼요.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자, 지금도 이거를 자 이제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지금 여기에 AF, MF 선택 스위치예요. AFC 동체 추적 모드, 정지된 취사표 모드, 지금은 MF입니다. MF 해놓았고 여기 뒤에 모드 다이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돌려서 라이브 뷰에 놓으면은 놓고 셔터를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지금 정확하게 안 맞아서 그래요. 라이브 뷰 모드가 셔터를 누르면 이거 촬영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라이브 뷰로 보여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화면이 확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확대할 수 있는데 너무 확대하면 오히려 더 나쁘니까 이렇게 해놓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컷 촬영해서 이제 밝기 등을 보고 셔터 속도나 이런 거 조절을 하고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고속으로 놔야 돼. 이제 이 라이브 뷰 모드에서 초점을 맞춘 뒤에는 고속으로 놔야 BKT 촬영을 할때 셔터 한번 누르면은 여기 9컷까지 촬영이 됩니다. 니콘 D200 이상은 한번 누르면 따발총처럼 9컷이 촬영이 되는데 지금은 3컷으로 촬영한 겁니다. 요거 이제 리모컨 요거 평소에는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꺼놓고요. 오늘까지 이런 경우에 아주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리모컨이 없으면은 타이머를 누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셔터를 손으로 누르니까 움직이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ISO를 초저감도로 했기 때문에 셔터 속도를 아주 느리게 했거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숫자가 아주 이게 지금 정확하게 찍히잖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찍혔잖아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가서 이제 저거를 해야 돼요. 자, 포토샵이 실행이 되면은 포토샵 메뉴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요 창이 뜨면은 여기서 찾아보기 눌러가지고요. 요게 사진 지금 3컷 촬영한 겁니다. 3컷 촬영한 사진을 이렇게 이건 동영상이고요. 이렇게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여기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확인하면은 3컷이 레이어 팔레트에 불러오면서 이제 뭐 사실 이게 리모컨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어긋나진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났으면 이게 바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삼각대 설치하고 리모컨 촬영을 했는데도 약간 어긋났잖아요. 이게 이제 정렬이 됐어요. 여기 중심으로 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 에디트 편집 여기 레이어 자동 혼합을 클릭하고 이거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이 BKT라는 게 브라켓 촬영 모드거든요. 왜 BKT 촬영을 하느냐? 이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비슷하지만 틀려요. 사람은 눈이 부시면 눈을 찡그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도 물론 조리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밝은 주간에 아주 햇빛이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의 명암차가 극명할 때는 사진이 엉망으로 나와요.
아주 그 카메라가 아주 비싼 고급형 카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BKT 촬영을 하는데 BKT가 또두 가지 예의가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BKT도 있고 저는 화이트 밸런스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요. 밝기, 서로 다른 밝기로 여러 장을 촬영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밝은 곳과 그늘진 곳이 아주 엉망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 카메라는 밝은 곳만 잘 나오든지 어두운 곳만 잘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다잘 나오게 못 찍어요. 그래서 오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두운 곳도 대충 나오고 밝은 곳도 대충 나오고 두리뭉실하게 찍히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BKT 모드로 9컷 모드를 촬영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밝기로 여러 장을 촬영을 해서 각각의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온 부분만 한 장으로 합치는 것.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장으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이렇게 합쳐졌고, 요거는 이제 가장자리가 약간씩 어긋난 부분이 채워졌다 이 뜻이에요. 채워졌다. 가장 비슷하게 채워졌는데, 뭐 어차피 이건 뭐별 상관도 없죠. 자, 이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버리고, 이게 여기서 바로 편집이 잘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이게 닫고 다시 불러오는 게 정석이에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가장 퀄리티 높은 JPG 12 단계로 저장을 했고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필터에서 여기 카메라 로우 필터가 있어요. 카메라 로우 필터로 이걸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자, 일단 오토로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너무 밝아지네요. 여기서 뭐 사실 만질 것도 없네요. 지금 뭐 아주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뭘 만지기는. 지금 여기서 일단 명료도를 조금 올려볼까요? 명료도를 올리면 조금 더 선명해지네요. 이게 지금 니콘 D500이고 지금 이게 이 사진이 뭐 선명하자 선명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여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기 지금 뭐 내부에 그냥 엄청나게 복잡한데 요거 피사체 뒤가 전부 아웃포커싱이 돼버렸잖아요. F1.4로 하면 요 부분도 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뒤에 가서 선명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요 피사체와 요뒤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장소가.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도 이렇게 아웃포커싱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너덜너덜하고 막 지저분한 게 많은 곳에서도 이렇게 깨끗하게 촬영을 할수 있고 지금 요 테이프 커터기 요 정도 크기까지 아웃포커싱이 요렇게 좁은 자리에서 요 뒤에가 이거 지금 한 30cm? 40, 50cm? 가까운 데는 요런 데는 10cm도 안 돼요. 거의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초점이 맞은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정없이 아웃포커싱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사람 뭐 얼굴이나 아니면 야외 같으면은 전신 딱그 피사체가 되는 사람만 또렷이 나오고 사람 뒤에 배경은 이렇게 날려버린 배경 날림이라고 그러죠.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웃포커싱의 반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철장 속에 갇힌 이제 뭐 호랑이나 이런 뭐 짐승을 촬영을 하면은 철창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촬영하면은 철창이 이런 식으로 안 보여요. 그건 인포커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피사체 초점이 맞은 영역 뒤쪽에 이렇게 배경이 날아가는 것,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러고요. 아웃포커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니콘 AF 60mm F2.8, 그게 니콘 60 맞죠. 그 렌즈는 F2.8인데 실질적으로는 F2.8은 약 1.2m 이상 떨어져야 1.8이고요. 그 이내에서는 F3.2라고요. F3.2인데도 요만큼 아웃포커싱이 나와요. 그러나 그 다른 렌즈는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떠한 렌즈도 요 지금 내가 말한 니콘 AF 요거는 50mm F1.4 렌즈이고요. 그 다음에 니콘 AF 60mm F2.8 렌즈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른 렌즈는 F값이 낮더라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 60mm F60만은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 지금 요거 촬영한 50mm F1.4 렌즈는 F 값이 낮기 때문에 요 바깥에가 아웃포커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제품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줌 렌즈가 제격이에요. 줌 렌즈 가지고는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자리에서 줌만 당겨서 크고 작은 걸 촬영할 수가 있는데, 뒤에 배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배경을 날리기 위해서는 니콘 AF 60mm F2.8 렌즈라든지, 그 렌즈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F3.2에서도 요만큼 아웃포커싱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촬영한 건 60mm보다는 이건 50mm니까 요 뒤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50mm를 쓴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에 봤다시피 지금 이 안에가 굉장히 비좁잖아요. 지저분한 것도 엄청 많고. 그런데도 이거 만일에 지금 제가 이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요만큼만 써먹을 거 아니에요. 딱 잘라가지고 요것만 써먹으니까. 자, 이거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판매하는 화면이다 뭐요 정도밖에 안 써먹는다고.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요것만 딱 뚜렷이 나오고. 지금 요거를 실제 크기로 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게 선예도가 이 정도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이태리 거네.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엊그제도 유튜브에도 올렸고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여기 지금 작년 9월 달에 여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신리라는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여기는 서울하고 틀려요. 겨울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욕실에 30리터짜리 작년에 그 온수기를 내가 설치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이건 화장실이, 욕실하고 화장실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서로 둘다 욕실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변기가 이제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하려고 이제 50리터짜리 또 온수기를 또 구입을 해서 엊그제 설치를 했는데, 온수기에 이 압력 밸브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압력 밸브입니다. 이게 온수기 압력 밸브인데,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제품 사진 촬영 기법. 그 다음에 오늘은 이게 내가 중점은 아웃 포커싱이고, 그 다음에 제품 촬영 기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